여러분들이 경제 독립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독립 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제1강 기가 텍사스 긴급 생산 속도를 증가하는 이유와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향후 전략 그리고 앞으로 기가 텍사스의 앞으로 테슬라의 전략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2강 테슬라 뉴턴 공장 착수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뉴턴 공장을 예측을 왜 가지는지 향후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뉴턴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강에서는 일론 머스크 FSD V11을 베타를 발표했는데 향후 전략과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북미 1개월 FSD 무료 이용권을 늘리자고 하는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되는데 왜 신의 한 수가 되는지 그리고 V12가 앞으로 노부테시가 되는지 앞으로 V12 이후 테슬라 주가가 얼마나 게임 체인저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기가 텍사스 생산 캐파를 증가시키는 이유와 앞으로 기가 텍사스의 향후 전략 일론 머스크가 기가 텍사스에 올인하는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텍사스 공장은 현재 텍사스의 본사이며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사이버 트럭을 3, 4분기부터 인도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입니다. 연말에 사이버 트럭을 출시하면 엄청난 바꾸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사이버트럭은 선주문이 150만 대가 넘습니다. 엄청납니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이버트럭을 출시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기가 텍사스의 생산캐파를 최대한 증가시키는 이유가 사이버트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트럭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모델 Y 3를 램프업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버트럭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증가시키고 앞으로 사이버트럭 모델 3, 모델 Y 총 200만 대 이상의 기가 텍사스의 캐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향후 일론 머스크는 기가 텍사스의 300만 대 캐파까지 증설할 계획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기가 텍사스의 램프업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133일에서 현재는 37일까지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 5,000대에서 6,000대까지는 한 달 이내에 달성될 것 같습니다. 기가 텍사스의 캐파는 50만 대입니다. 기가 텍사스는 100만 대 캐파를 증설하기 위해서 승인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올 연말이면 100만 대 캐파의 서류가 접수 완료될 거고 그러면 앞으로 기가 텍사스의 100만 대 이상의 생산 캐파를 가지는데 사이버트럭 모델 3, 모델 Y의 전춘후 기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가 텍사스의 모델 3, 모델 Y의 사이버트럭의 램프업 속도를 보시면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기가 텍사스를 본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00만 대를 넘어 500만 대까지 생산 캐파를 증설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테슬라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강을 마치고 제2강과 3강 니튬 공장 착수하는 목적과 향후 전략 일론 머스크의 FSD 전략과 숨은 뜻 그리고 북미 1개월 FSD 무료 이용권이 신의 한 수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과 3강은 오후에 연차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